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용석입니다. 네, 제가 채널 이름만 뻥튀기가 아니라 직접 진짜 뻥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럭저럭 한 25년을 하긴 했는데요. 욕심보다 열심. 제 채널에는 정말 이거 뭐 특별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1만 번의 법칙을 오늘도 이렇게 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예약이 되어져 있는 날이에요. 잠시 후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될 텐데, 절대로 울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이 2021년 5월 28일, 5월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장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잠시 있기는 한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번 5월 달에 주식 투자에 대한 만족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셨습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만족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8일 투자 현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더 높았었는데 간밤에 아마 그 엔비디아와 스퀘어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열심히 추종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이것이 소폭 좀 상승을 해서 조금 플러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황은 1746만 5923원이 투자 현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5.92%에서 239만 9128원이 수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아마 올 들어서 1년만 채운다면 20%는 웬만하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17.95%가 돼서 총 992만 4440원. 어젯밤에 조금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럼 뭐 두렵지는 않습니다. 밀물이나 썰물처럼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차츰차츰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총 들어가져 있는 것이 313만 8396원, 31.76%죠. 남아있는 수익은 75만 6582원입니다. 스퀘어 총 12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종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것이 총 들어가져 있는 것이 272만 7820원이죠. 플러스 3.06%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8만 1106원입니다. 총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107주를 가지게 됐어요. 요즘에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플러스 3.06%이지만 어느땐가는 아마 하락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아마 좀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24,623원이죠. 오늘 가격이 2만 달러라고 되어 있구나. 오늘 가격은 25,379원. 그래서 좀 플러스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제 애플 65만 3천원이 들어가져서 6.61%, 4만 544원이 수익으로 들어져 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페이팔 홀딩스, 세일즈포스닷컴, 아마존, 스노우플레이크, 나이키, 또 그리고 알파벳 에이즈, 그리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오늘 내일에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희일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먹구름이 끼워져 있고 비가 오는 이 가운데에도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좀 하루에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또 하루 내려간다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이러한 단계는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행복한 투자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되어 있지만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투자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5월 28일 오늘은 또 백신을 맞는 날, 그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백신을 맞느라고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넘기기로 하고 다음번에는 그 아마 미니스탁에 대한 그 배당 수익 베스트 5를 한번 뽑아서 배당만 가지고도 노후에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만 모이고 시드머니만 되어 있다면 노후에는 정말 앉아서 그냥 배당금만 따먹고 있어도 원금은 가만 놔두고 배당금만 가지고도 살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뭐 우리 서민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장 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스퀘어와 엔비디아와 이번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급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5월 한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